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추감사절. 작년 추수감사절 때 제가 맥추감사절 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억이 나지 않죠. 네. 우리나라의 맥추감사절이 왜 생겼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작년 2022년 11월 20일 설교를 보시면 나름대로 자세한 정보를 볼수 있고요. 처음부터 보기 힘드시면 설교 15분 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원래 성경 원문에는 밀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보리가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우리에게 익숙한 보리라는 단어로. 보리추수, 맥추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니 우리나라 보리추수기인 6월 말과 7월 초에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맥추절을 지켜야겠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오늘 맥추감사절을 통해서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 오늘 본문에서 저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붙은, 정말 끝까지 모든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 여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50절부터 한 56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51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성소에 있던 휘장이, 커튼 같은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다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는 갈라지고 폭파하고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더니 정말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터지고,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55절과 56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님도 있었고요, 또 제자들의 어머님도 있었고요,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여인들도 있었는데요. 저기서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걸 멀리서 보고 있던 그 여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여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슬프다, 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슬픔과 비통,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들이 감사했을까요? 지금 막 지진 나고 뭐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멀리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 달려 있으시고, 좀 뚱딴지 같은 말이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했을까? 또 그들은 감사를 해야 했을까요? 오늘 설교가 이제 감사란 무엇일까라는 제목인데요. 감사가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는 언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때론 너무나 당연하게 무심결에 뱉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라는, 다니엘이 말한 찬양으로도 있는, 감사하면 너무 무심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죠. 이것이 감사의 자세이고,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 이 여인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요새 말로 하면 기도원에 가셨다는 거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데, 그런데 기도 마치고 내려오시다가 오실 때가 됐는데도 안 오시는 거죠.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체포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알아봤더니 갑자기 예수님 직결 재판이 열린다더라, 그리고 십자가형이 결정됐다더라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너무나 급작스러우니까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난리인가 하면서도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다음날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고 정말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 여인들이 새벽부터 낮까지 하루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아니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잡혀가고 갑자기 재판이 열리고 갑자기 십자가형이 처음 결정됐는데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네? 정말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제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렇게 그냥 가셨어요. 그때 과연 이 여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을까요? 기도대로 안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풀려나기는커녕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리 아니하셨어도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들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이 여자들을 탓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느 누가 그 여인들한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 여자들이요, 무덤에까지도 따라간 그야말로 의리와 신앙을 모두 겸비한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읽었지만 57절부터 61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라는 공회원이 나오잖아요. 공회원은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요셉이 아주 용감하게도 지금 예수가 반란자고 그리고 정말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한 사람인데 아주 용감하게도 나도 예수의 제자다, 나도 반란자의 동지다 라고 밝혀지는 것마저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무덤까지 차려서 장사를 치러드립니다. 그런데 61절을 보니까요, 이때에도 이 현장에도 아까 그 여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모시는 장면을 또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심정은 이때는 어땠을까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의 심정, 그리고 지금 시신이 수습돼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이때 여인들의 심정, 아직도 슬프지만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거기서 죽으시고 시신을 보면서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반란자니까, 십자가에 처한 사람이니까요, 아무도 그 시신을 어떻게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던 그 예수님 시체를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그냥 기도밖에 못했겠죠. 기도가 전부였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당시에서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주님, 제발 저 시신만이라도 수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빨리 무덤에라도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또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해질 때부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우리로 치자면 옛날에 통금 시간에 있어서 통금 시간이 시작되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것처럼, 그때 되면 몇 시간 지나면 아무도 저 시신을 수습하지 못할 텐데 어느 누구도 로마 정치인들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눈치 보느라고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 여인들 그냥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는요, 언제부터 하든가, 나는 감사를 언제부터 하더라 생각해보니까 궁금해지던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여인들이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에 너무나 놀라서 뭐 감사할 겨를도 없는 거죠. 갑작스러운 죽음을 접하게 됐다. 커다란 사건이나 어떤 정신적인 충격들, 그냥 무섭고 슬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원망을 하면 했지 솔직히 감사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도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는 감사보다는 탄식이, 슬픔이, 원망이 앞섰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제발 시신이라도 수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더라. 그리고 허락을 받았대더라.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정말 조금 있다가 요셉과 일행들이 오더니 예수님 시신을 모시고 가서 무덤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이 여인들은 그 돌무덤까지 따라가서 맞은편에 앉아서 또 기도했겠죠.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시신이라도 한번 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8장 1절을 보면은요, 움직일 수 없는 안식일이 끝나주마자 동트는 새벽부터 달려가서 무덤에 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무덤에 가봤자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를 보니까요, 경비도 삼엄하고 돌무덤도요, 돌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무덤에 돌을 굴려서 옮겨놨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그 입구를 열지도 못하고 거기를 또 봉인까지 해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간 겁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면서 제발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8장 2절부터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네. 경비병들이 사색이 되어서 죽은 사람처럼 앉아 있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어서 예수님 시신이었고 대신에 천사가 있어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그녀들한테 말해줍니다. 이때 또 여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28장 8절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무서움과 기쁨이 엇갈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경황이 없이 그냥 야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죠. 정말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저 예수님 시신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죽은 손이라도 한번 만져드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유를 발려드리려고 향유를 가져가서 그렇게 그냥 마지막으로 시신만 봤으면 좋겠다 기도하며 갔는데 죽어있는 시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육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저는 올해를 돌아보면은요, 그저 모든 게 다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 박원우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관계도 좋게 지내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이제 저랑 아내랑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 부인이랑 막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있고, 사모님이 또 청소년 교육에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교회학교 수련회도 따라가서 청소년 진로 고민 거기 특강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오기 전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슬픔이 있었잖아요.
김인규 전 회사님이 사임을 하시니까 뭐 김 전 회사님을 위해서는 보내드리는 게 마땅한데 그래도 안타깝고 무너지고 티는 내지 않았지만 참 마음이 아팠고 또 교회 학교 생각하면 더 그렇죠. 주변 개척교회들이 하여간 전도사님 청빙하는데 뭐 3, 4개월, 5, 6개월 걸려도 청빙을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모시는 걸 보고 더 작고 이제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 정말 전도사님 어떻게 모실까 했는데 한두 달 만에 청빙이 되고 그렇게 사역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열심히 모습 보니까요. 감사할 뿐인 거죠. 그리고 다음이랑 호영이뿐만 아니라 우영이도 전도사님을 좋아하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윤지한테도 계속해서 뭐 연락하고 시험 잘 보라고 뭐 갖다주고 일본에 있는 유아 유주한테도 관심의 끈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마태복음의 여인들처럼요. 이 여인들처럼 그들만큼은 아니겠지만 먼저 큰 슬픔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따라 붙었더니 오히려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셨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는요, 깊은 슬픔이 완전한 무력감이 그 자리에서 더 처절하게 고백되는 그 자리에서 더 처절하게 시작되어서 고백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 교인이라고 그런 깊은 무력감 느끼지 않을 리 없겠지만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때로는 깊은 슬픔에 빠지더라도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나 여러분 옆에 계셨는데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더 민감한 자세로 보게 될 수 있더라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근데 또 물론 좋은 일이 있어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요. 그 좋은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 좋은 결과가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개입 따위는 애초부터 차단시키는 교만한 처신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덕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내가 정말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많은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그런데 예상대로 안 되거나 그럴 때에 그래서 슬픔을 넘어서 원망과 분노로 이어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 때에 그래서 혹시 깊은 슬픔의 나락으로 빠질 때 조차도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그래서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감사란 무엇일까 이것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감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최면이 아닙니다. 최면이 아니에요. 불행에 빠졌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모든 게 무너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내 심리를 안정시키는 최면을 거는 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극복 방법이지 감사라는 신앙의 표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엊그제 생소전도 이제 세팅을 하다가 옆집 아저씨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월세는 얼마냐? 그게 감당이 되느냐? 뭐 요즘엔 잘 못 만나는데 뭐 여기저기 들으시는지 어떠신지 그냥 막 걱정을 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감당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휴, 그럼 어떡하냐고.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난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어르신,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제 말에 감동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어이없다는 듯이 픽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최면을 걸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알고 보니까, 야, 예수님 마지막 현장에 언제나 저 여인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여인들이 얼마나 깊은 슬픔에 빠졌을까? 얼마나 무력감의 여정에 있었을까? 하지만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더라. 그 기적의 여정,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개척 교회여서 누릴 수밖에 없는 그 특별함을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